26일 인천 노인게이트볼장에서 제15회 시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. 인천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의 인천광역시 연합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등 4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이번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인천 지역 10개 구군 지회 64개 팀 중에서 선발된 8개 팀이 경기를 치렀습니다. 게이트볼은 망치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3개의 게이트를 통과시킨 후 골대에 넣으면 이기는 경기로 경기 규칙이 간단하여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, 부녀자들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경기 참가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. 5명씩 구성된 두 팀이 대항하는 방식의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협동력을 기르는데도 효과적입니다. 다섯 사람이 한조가 돼서 치는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협동하는 정신이 회의된다면 그 게임은 안 돼요. 그래서 협동 정신을 길르기 위한 이런 책으로 되기도 하지만 노인들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치매도 예방이 되고 많이 걷니까 무릎 운동에도 아주 좋고 모든 면에 다 좋아요. 인천시와 대한노인의 인천연합회는 노인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인천시 장기와 연합회 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.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90세, 100세까지 장수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1년에 두번 게이트볼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인천시는 복지 인천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.